그래서 얼마예요? 사장님, 그 선글라스 얼마예요? 못했어. 나 진짜 못한 것 같아. 이거 뭐 끝날 때쯤이면은 아 뭐가 되실까 나도 궁금하네. Hi, Swoonies. 갯마을 차차차에서 윤혜진 역을 맡은 신민아, 홍두신 역을 맡은 김선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시계커플 오지랖 헐랭. 아, 내가 쓰는 거구나. 잘 어울리네. 갯마을 차차차 티저. 오케이. 덥겠는데? 러블리하다. 어, 귀여운 거. 고마워. 뭐야? 착해, 착해. Love you. 예쁘게. 저 주식이 스타일리스트한테 혼나는 거 알죠? 이거 뭐 끝날 때쯤이면은 아 뭐가 되실까 나도 궁금하네. 대차. 어떡해. 뭔데? 끝까지 가자. 그래. 아, 잠깐만. 이러니까 또 사투리 바로 나오잖아. 홍반장. 대체 그쪽 정체가 뭐냐고. 홍반장. 오, 와하! 허사! 별명 아니고 역할 아니에요? 홍반장은 별명이고요. 홍두식이 이름입니다. 아, 뭐야. 이제 다 그냥 그런 거밖에 안 남았네. 저 토끼랑은 이게 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아, 세트는 내가 다 가져갔네. 내가 너무 착하다. 어, 너무 착하다. 난 못됐어. 전 그런 말은 한 적 없어요. 어? 그거 지금 얘기해요? 더우니까 조금 더. 얼마나 더운지 한번 입어봐. 따뜻해. 아, 잠깐만. 에이, 이건 아니야. 왜냐면 아직 문제가 착한 일이 나오지가 않았는데 내가 최근에 했더냐? 했더니에서 눌렀잖아. 이거 반칙 아닙니까? 반칙이야. 네. 아. 진짜. 대차 김선호 씨한테 따뜻한 옷을 줬어요. 어, 땡. 이건 탈락이야. 그 착한 일 맞습니까? 여러분 착한 일 맞아요, 이거? 네. 그러면 이렇게 하죠. 다른 문제로 가죠. 윤혜진. 내가 되고 싶은 나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하려고 하는 어떤 성향이 조금 비슷하긴 한데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어, 보세요. 이번엔 잘했죠? 응? 아이고, 다리는 다 어디 갔니? 혜진이와 저의 비슷한 점입니다. 오케이, 굿. 지금 기분이 묘해요. 왜냐면 내가 내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몸빼 바지와 이런 선글라스와 이 코 조합이 흑역사로 남겠죠.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아, 나 근데 인간적으로 이 선글라스를 벗어서 여기다 얹어줘도 돼요? 나 너무 이게 힘들어. 하나만 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니까 좋아요. 좀 봐봐. 아, 약간 나 이번에 이런 분 동묘에서 봤어. 동묘에서 헌 옷이랑 집에 있는 거 가지고 되게 싼 값에 판다고. 근데 얼마예요? 그럼 2만 원이야. 브랜드가 있다고 자꾸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사기꾼 같아, 사기꾼 지금. 드라마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못했어. 나 진짜 못해. 잠깐만. 아니, 그럼 김장이 어디서 저 하는 거라고? 가야지. 김장이 어디래요? 아, 어? 너무. 근데 되게 예쁘지 않아요? 색감이 다. 야, 이상하다. 고무장갑. 너무 마음에 들어. 쏙 드네, 마음에. 인정? 어,
아니 혜진댁, 아니 도우러 왔다며. 야, 입을 수가 없어. 어? 아 왜 입을 수가 없어? 내가 입혀주면 또 다 입지. 아유 안 도와줘도 된다 그러는데 자꾸 와서 도와준다 그래가지고. 아니, 그래서 얼마예요, 사장님? 그 선글라스 얼마예요? 5만. 아 너무 비싼데 5만 원이요? 1. 힐링. 2. 바닷마을. 홍반장. 저 너무 싫어. 이거 너무 싫어. 나 내 모습 어때? 어? 어? 그거 벗으니까 미술학원 선생님 같아. 야, 왜 망설였어? 모자가 내 여자친구는 분이요. 개말 차차차.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김선호 씨 팬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귀엽고 지금 너무 잘 어울려서 소장 갈 사진이 나올 것 같아요. 굉장히 즐거웠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많은 게임을 해봤거든요. 제 인생에서 제일 더운 게임이에요. 근데 즐거웠고, 역시 게임을 재밌게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리액션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해주신 이분들께, 우리 스태프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갯말 차차차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린 넷플릭스에서 만나요. See you on 넷플릭스.